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접경 지역에서는 지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철원 지역은 유실 지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빠른 지뢰 제거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지뢰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길리 주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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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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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철원 이길리 주민들이 21일 청와대 앞을 찾았습니다. 지뢰 피해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민통선 북쪽에 위치한 철원 이길리 마을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마을 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비가 올 때마다 수해를 입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유실된 지뢰 피해입니다. 실제로 이번 여름 물이 빠져나간 뒤 마을 곳곳에서 유실된 지뢰 30여 발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일명 발목 지뢰로 불리는 M14 지뢰입니다. 심지어 집 마당에서도 지뢰가 발견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확철인 요즘에는 목숨을 걸고 추수에 나서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농작물 수확으로 지금 가장 바쁠 때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바빠서 무서워서 못 나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콩이나 들깨가 있는 장소에 분명히 유실된 지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해하세요. 이번에 유실된 지뢰가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여기에 유실된 지뢰 대부분이 탐지가 어려운 플라스틱 지뢰다 보니 발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지자체와 군부대에 지뢰 제거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관련 법이 없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NGO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는 총포 도감 관련된 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 폭발물의 지뢰가 속하는데 그 민간이 접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방부가 손을 쥐고 있는데 국방부가 방치하면은 전혀 아무도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주민들은 이날 지뢰지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에 지뢰 전담 기구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전국에 매설된 지뢰는 82만 8천 발. 그중 절반 가까이인 38만여 발이 철원을 비롯한 민통선 이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접경 지역 지뢰 피해는 6.25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이번을 계기로 지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저희 뉴스에서 최근 원주 간현 유원지 인근 한 마을 다리 철거 문제를 놓고 원주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원주시가 주민이 임의대로 설치한 이 구조물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철거하기 전에 통행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주민들이 마을 입구를 막아서면서 실제 철거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대집배법 제3조 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마을 입구 하천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철거를 위해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장비를 몸으로 막아섭니다. 원주시가 예고했던 행정대집행이 시작됐지만 작업은 이내 중단됐습니다. 철거 대상물은 지난 2017년 주민들이 허가 없이 설치한 콘크리트 세월교와 흙으로 쌓은 진입로 100m 가량입니다. 본질이 지금 바뀌신 거예요. 이거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이거 아니지. 우선은 내가 살기 위해서 놓은 거야 이거는. 그럼 당신네들 뭐 했어요 여기까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시각인 오후 1시 전부터 마을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농업용 장비와 차량 등으로 다리 양옆을 막고 마을 주민 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뿐인 마을 진입교 철거 전 마을 통행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원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뜯으면 고립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지자체에서 버림을 받고 국가에서 버림을 받은 국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원주시와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주민들은 10여 가구, 주민 20여 명이 사는 마을에 진입교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비를 들여 직접 다리를 놓았습니다. 원주시는 국가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불법 설치한 주민들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불법 구조물 철거를 결정했고 강제 집행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희는 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철거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거는 일단 부서뜨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는 원주시 공무원과 경찰, 소방, 용역업체 등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온몸으로 막는 주민들 앞에 실제 철거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원주시는 행정대집행을 막아선 주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통행 대책을 마련하기 전 다리 철거는 안 된다는 주민들과 하천 관리 원칙상 불법 시설물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원주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구조물을 완전 철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캠핑 문화 확산에다 비대면 관광지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사각지대에 놓인 캠핑장의 실태를 홍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원주시 외곽의 한 사설 캠핑장. 주말 캠핑장은 빈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텐트가 가득합니다. 캠핑 문화가 확산된 데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지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한 곳에 마련된 쓰레기통은 음식물로 가득합니다. 캠핑을 하면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네, 제 옆에 있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200리터를 담을 수 있는 통인데요. 매주 이 캠핑장에서는 두 개 가까이 나오고 성수기에는 네다섯 개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일반적인 식당이나 펜션업소는 250제곱미터, 약 75평 이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원주시에서 수거해가지만 캠핑장은 규정이 없어 수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때문에 이 캠핑장은 자체적으로 사설업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장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캠핑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매주 용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담도 좀 되고 용량을 채우는 것이 이제 힘들죠. 예. 다른 캠핑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지역에 해당합니다. 쓰레기를 전부 묻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양이 워낙 많고 악취가 심하다 보니 매립도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캠핑장도 일주일에 한 번 사설업체를 사용하는데 부르는 대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일대 대규모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도로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마구잡이로 버리는 겁니다. 문을 못 열어놔요.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에 더운데 문 열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자체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해주기엔 관련된 규정이 없고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저희가 그거를 저희도 뭐 법이 있어야 뭐 좀 어떻게 하고 그럴 텐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관광지로 주목받는 캠핑 문화. 사설 캠핑장이 음식물 쓰레기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승현입니다. 양구를 비롯한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유휴부지 매각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21일 화천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화천군이 제출한 사내면 사장리 항공대 매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대 이전으로 비어있는 항공대 부지를 화천군에 매각해 군수용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양구군은 군 간부 주둔지 주민등록 이전 규정을 명시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고통받는 접경지역 양돈농가를 위해 통제초소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안 침식 논란을 야기했던 삼척화력발전소 항만시설 공사가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공사 현장에 공사 중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에 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맹방해변. 대형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최근 해안 침식 논란을 빚고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항만 공사 현장. 해안 침식의 원인이 발전소 항만 공사와 관계가 있다고 본 환경부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항만 공사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과 비교했을 때 현재 맹방해변 면적이 크게 줄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침식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올 연말까지 항만 공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분 공사 중지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원상 복구 그리고 이행 조치 명령을 요청하는 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냈습니다. 10월 초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안 침식 문제가 제기됐는데 환경부가 이를 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양이원영 의원은 앞으로 해안 침식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평측입니다. 석탄 발전소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예, 꼭 나쁜 마음만 있었나는 생각도 들고 그게 10년 전 얘기인데 이제 지금은 너무나 다른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하는 시기, 그걸 어떻게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모두가 유인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좀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식된 곳에 채워 넣은 모래를 양빈토라고 하는데 이 양빈토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쪽은 기존 맹방해변의 모래입니다. 그리고 침식된 모래를 대체하기 위한 양빈토인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굵기와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이 양빈토를 규격에 맞게 교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환경부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항만 공사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양빈이 불량 양빈을 철거하고 좋은 이제 그 모래를 교환하는 것은 참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연안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돌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안 침식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에서 진행 중인 돌제 공사도 돌을 세척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넣으면서 해양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맹방해변 침식대책 지역협의회를 가동한 삼척시도 주민과 환경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들 계속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서 계속 싸워갈 생각입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건설 초기부터 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 해상공사 공정률은 약 7.5%로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발전소 건설과 가동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에 폐광지역특별법이 제정됐는데요. 두 번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시법이라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1일 도의회 도정질의에서는 이 폐특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시한부 규정 개선이 주문됐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도의회는 강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두 번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폐특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법과 새만금특별법 등 폐특법 이후에 생겨난 지역개발특별법에는 시한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시한이 존재하는 법은 폐광지역법뿐입니다. 폐광지역법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특별법이 종료 소멸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타 특별법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정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는 폐특법이 만료되면 강원랜드 외에는 특별한 대체 산업이 없어 폐광지역의 경기 침체와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2025년 폐특법의 만료를 앞두고 폐특법 유지의 당위성과 시한부 규정 철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한 1,500억 정도 폐광지역에 지원되고 있는 폐광개발기금의 지원도 사실상 중단되게 되어서 강원랜드 이외에 특별한 대체 산업이 없는 폐광지역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걸로.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모기지 항공사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모기지 항공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자구 노력의 여부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집행 예산으로다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플라이 강원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안 된다. 이제 자구 노력 뭐 이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뭐 여기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도의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여성 실업률 증가 등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국내 관광 홍보 영상이 화제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결합한 음악, 춤과 함께 우리나라 관광 거점 도시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한류 스타를 활용했던 기존의 홍보 영상과는 차별화된 재미로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특한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이 강릉의 정동진역에 모여 춤을 춥니다. 전통 국악판소리, 수군가와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을 접목한 노래에 맞춰 흥겨운 춤판이 벌어집니다. 주문진 영진해변, 수산시장 등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담긴 이 영상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홍보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최근 강릉과 안동, 목포를 홍보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공개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과 부산, 전주를 배경으로 만든 홍보 영상은 3억 회에 가까운 전체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민도 함께 참여해 만든 이 영상에 대해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존의 틀에 박힌 홍보물에서 벗어난 신선한 콘텐츠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이 춤을 따라 하는 등 각종 패러디 영상까지 나오면서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관광 환경에 맞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앞으로 특히 2021년은 관광공사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가 화두입니다. 저희 브랜드 마케팅 팀도 뭔가 지역의 로컬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뭔가 지역이 뭐 하나로 한두 가지로 기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사는 지자체들과 함께 지역 도시들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관광 홍보가 새로운 추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내 35개 도심공원의 토양환경 오염 정도가 기준치 내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7개 지역 35개 도심공원에 대한 토양 안전성 조사를 벌여 모든 조사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원구 행구수변공원, 춘천의암공원, 강릉 경포생태습지공원, 속초 청초호 유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중금속 8종을 포함해 모두 12개 항목에서 국내 자연 상태 토양 내 물질 농도 수준으로 양호했다고 환경청은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